항상 연말이 되면 나도 모르게 소비하는 시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때쯤이면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 여러가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만 찾아보면 거의 5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이후 단 하루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의 행사로 자리 잡다 보니까 11월 후반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지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쇼핑몰들을 둘러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들을 찾게 되었고 그 쇼핑몰들을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괜찮은 쇼핑몰 정보도 얻어갈 수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를 널리 알려준 사이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규모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미국이 메인이고 판매자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때 평소 판매하는 금액보다 무려 약 20%에서 약 60% 그 정도 할인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구입해야 되냐, 보통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위주로 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성공적인 구입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국내에서 11번가와 제휴를 맺었는지 11번가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아마존 직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제품을 찾아보고 11번가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같이 연계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리익스프레스. 제 영상을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종종 거기서 쇼핑을 하거든요. 거기는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쇼핑몰입니다. 이미 최근에 광군절로 인해서 할인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할인을 진행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비싼 제품보다는 다소 저렴한 제품들을 여러가지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배송이 좀 안정적으로 못 올 때가 있다 보니까 파손도 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성비 괜찮은 좀 저렴한 제품들로 여러가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나름 성공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쿠팡. 쿠팡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얼리버드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더라고요. 일단 기존에도 쿠팡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제품들 위주로 큰 폭으로 할인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쿠팡의 할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쿠팡에서 할인을 해주고 추가로 쿠폰을 제공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해서 쿠팡의 할인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마 이러한 개념으로 보다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관심 있던 품목이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놨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추가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시면 보다 괜찮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케이스티파이. 제가 최근에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이게 요즘 보니까 아이폰의 케이스라고 하게 되면 케이스티파이가 아예 대명사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잘 보호해주고 이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보증 기간을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평소에는 약 한 15%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3개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무려 30% 할인을 해줍니다. 보통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케이스나 이제 관련 스마트폰 관련 제품들을 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케이스티파이 참고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달라고 했었죠. 스몰리그입니다.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알고 있는 브랜드죠. 스몰리그의 제품이 정말 튼튼하고 좋은데 막상 구입하려고 하면 금액이 나름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니까 11월 28일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달러를 구입을 하게 되면 10달러 할인, 399달러를 구입을 하면 30달러 할인, 699달러를 구입을 하면 50달러 할인,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스몰리그 공식 쇼핑몰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룰렛 이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거나 막 거기에서 내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게 되면 그걸로 룰렛을 또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제품을 증정을 해주거나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짝 세일도 이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별로 한정 할인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이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타이밍이 맞아서
깜짝 할인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진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몰리그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들, 그런 제품들 위주로 즉시 할인을 또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 팔리는데 거기에다가 할인을 더해준다. 네, 만약에 평소에 좀 주의 깊게 봤다 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무조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스몰리그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스몰리그 사이트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무려 50% 할인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50% 할인을 회원 전용 할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구입 절차를 통해서 스몰리그 이제 배지 시스템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해 미리 구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꿀팁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좀 더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저도 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